안녕하세요, 공돌TV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해킨토시 제작하는 방법 알려드렸었는데요. 해킨토시 설치 USB를 만들려면 맥 OS에서 작업해야 함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얼맥 없이 해킨토시 설치 USB를 만들기 위해 윈도우의 가상머신인 VMware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맥 OS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영상 아래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압축을 풀어줍니다. macOS 가상 디스크 파일과 언락커가 있습니다. 가상 디스크 파일에는 macOS 모아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부팅만 하면 바로 macOS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언락커는 VMware에서 macOS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치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상머신을 설치해보겠습니다. 자, 가상머신은 VMware의 무료 버전인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설치해보겠습니다. 자, 포털에서 VMware를 검색해서 VMware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상단 제품 탭에서 개인용 데스크톱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개인용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윈도우 64비트 다운로드를 눌러 설치 파일을 받아줍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 창이 뜹니다. 창이 사라지고 대화 상자가 뜨면 얘를 눌러 재부팅을 해줍니다. 자, 재부팅이 완료되면 시작 창에서 VMware 플레이어 인스톨을 검색해서 실행해줍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설치를 진행해줍니다. 자, VMware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상머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VMware를 실행하고 새 가상머신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macOS 선택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macOS 옵션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다운받은 파일 중에 mk-unlocker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내에 win-install.cmd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줍니다. 실행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콘솔 창이 종료됩니다. 이제 새 가상 머신을 만들겠습니다. VMware를 실행하고 Create a New Virtual Machine을 클릭해줍니다. 나타나는 마법사 창에서 가장 아래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OS를 선택해줍니다. Apple Mac OS X을 선택하고 버전은 모아비이므로 10.13을 선택해줍니다. 버전과 이미지 위치를 확인해주고요. 후에 이 디스크 파일이 아닌 다운받은 파일로 교체해 줄 거기 때문에 디스크 크기는 적당히 잡아줍니다. 설정을 확인하고 피니쉬를 눌러줍니다. macOS 가상머신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다운받은 가상디스크 파일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하단에 Edit Virtual Machine Setting을 클릭합니다. 디바이스 리스트에서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고 하단에 Remove를 클릭하여 하드디스크 연결을 제거해 줍니다. 이제 Add를 클릭하고 나타나는 마법사 창에서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디스크 타입은 SATA를 선택해줍니다. 디스크 선택에서는 두 번째인 존재하는 가상 디스크 사용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가상 디스크 파일로 다운받은 macOS 디스크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Keep Existing Format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줍니다. 자, 이렇게 가상 디스크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CPU와 램의 할당량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CPU와 램 할당량은 사용 중이신 PC의 스펙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자, 코어는 최소 2개 이상 할당해 주셔야 되고요. 램은 4기가 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권장사항으로 코어 2개 이상에 램은 8기가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8코어 16스레드 CPU에 32기가 램인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코어 8기가 램으로 설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상 머신을 실행해 줍니다. 가상 머신 내에서 macOS가 부팅됩니다. 자, 부팅이 완료되면 macOS 설정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로 지역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으로 키보드 설정에서 코리안을 누르고 to set Korean인지 확인해 줍니다. 자, 여기에선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Transfer Information에서는 가장 아래 전송 안함을 선택해 줍니다. 이제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해 줍니다. 앱스토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하므로 로그인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애플 키체인 설정이 되어 있다면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른 애플 기기로 전송된 값을 입력해 줍니다. 이제 동의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기기 계정에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아이클라우드 설정은 공유 안함으로 설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스 셋업은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자, 시간대를 한국, 서울로 선택해 줍니다. 자, 룩은 다크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macOS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다리시면 macOS를 만날 수 있습니다. macOS 설정이 완료되면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하단에 기어 모양인 시스템 환경 설정을 눌러줍니다. 시스템 환경 창이 뜨면 랭귀지 리전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타나는 창에서 좌측 하단에 플러스를 눌러 한국어를 추가해 주고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Use Korean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재부팅을 진행하시면 한글로 변경됩니다. 자, 참고로 맥에서 환영 전환은 캡스락 키입니다. 환영 전환 시 캡스락을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캡스락을 키고 싶으시면 캡스락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상머신에 USB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PC에 USB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가상머신에 연결할 것인지를 묻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가상머신에 연결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USB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킨토시 제작 영상에서 넣어둔 파일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에서 가상머신으로 macOS를 사용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엔드신의 추천 영상으로 해킨토시 제작 영상을 걸어둘 테니 해당 영상으로 가셔서 즐거운 해킨 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새 영상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윈도우에서 가상머신으로 macOS 사용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